거의 해마다 수술을 한 번씩 했다고 했는데 뭐 어쩌다가 다쳤고 그걸 뭐 극복하는 과정에서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는지 민감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예. 저는 부사관 생활을 진행을 했는데 훈련 중에 두 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고 그리고 이제 축구하다가도 연골판이 파열이 됐고 교통사고로도 연골판도 파열되고 봉합술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 외에도 이제 추벽 증후군이라고 추벽 제거술이나 그런 부분들 뭐 오수근도 있었고 그게 전부 다 한쪽 무릎에 다 왔어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빅머스 세븐이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 운동들을 좋아하면서 빠졌던 시기여서 거기서 하체를 다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체만 하게 되고 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턱걸이랑 깁스만 하면서 그래도 운동을 했네요.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네. 휠체어 타고 가가지고 매달려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은근한 씨가 휠체어 타고 워스로프하고 거의 급이다. 그러면은 거의 뭐 병원에 있던 시간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일 것 같고 거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운동은 막 하고 싶고 막 그 시간이 막 아깝고 막 이렇게 그런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뭐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그런 것도 뭐 극복했는지 뭐 이런 건 있을까요? 우선은 한 휠체어랑 목발 짚고 입원해 있던 기간만 이제 한 뭐 1년 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러면 안 될 수 있는데 무게 조절 덤벨 주문을 해가지고 병원에다가? 네, 병원 침대에서 네. 이제 벤치프레스 하고 네, 그다음에 고무 밴드로 운동도 진행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흥미를 더 키워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상체충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이번에는 하체 재활도 열심히 하고 하체에 대한 이제 매스도 좀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네. 사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수술하고 이렇게 된지는 얼마 안 된 거예요? 최근 수술이 19년 12월입니다. 아, 19년도. 이제 15년부터 계속 수술하다가 네. 작년에 딱 수술을 안 했습니다. 네. 항상 하반기에 수술해서 매년 이제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 그러네. 아 이제 괜찮을 거예요. 작년에 네. 또 잘 지나갔으니까 네, 올해부터도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뭐 네. 남들은 평생 겪기 힘든 일을 다 겪었잖아요. 그죠?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시기에서 절망하고 운동을 막 놓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와중에 병원에서 그걸 시켜가지고 거기서 하고 막 이 정도의 의지와 운동에 대한 이런 열망?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극복하고 충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면서 또 대회도 우승도 하고 장래가 또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아,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댓글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처한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걸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영상 보신다면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아예 접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이미 의사 선생님한테. 네, 지금 이제 말하면. 축구나 뛰는 거는 최대한 자제해라. 축구는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겨내고 이제 지금 운동하고 몸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희망을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건강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안 다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운동하다 다친 건 아니니까 그죠? 축구하다 다친 거고 네. 부디에 교통사고 났고 또 네. 군대 복무 중에 훈련을 갔다가 사고를 받은 거고 이런 불가항력에 대한 그런 거는 의지와 예. 그런 열정으로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예. 너무 거창하게 뭔가 된 느낌. 아니 거창하죠.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으면 저는 굉장히 절망하고 나락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신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막 노력 하잖아요. 사실 네. 저는 그런 단어를 싫어해요. 노력만으로 해야 된다. 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너무 몰입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사실 싫어하는 편인데 왜냐면 그 정도 다 하거든요 사실 누구나 네. 다 하는 건데 자기 혼자만 힘들고 노력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깝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거야말로 진짜 이제 의지와 뭐 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제 자신이 되게 인자약이어서 네. 저는 절대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적이 없어서 저는 반성해야 될 케이스고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노페인 노게인 이렇게 예.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후회가 없고 막 이러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지 성취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최소한으로 노력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남는 에너지로 다른 또 무언가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네. 무언가에 이제 다 올인하는 것도 멋있고 뭐 그것도 나름의 낭만이 있지만 가끔은 그거를 좀 아껴가지고 다른 무언가에 또 생산적인 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타입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럼 운동에 다 올인을 했다고 할 수 있진 않죠? 절대 네,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에 올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고 또 시련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좋은 모티베이션을 김도겸 선수로부터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